화면만 봐도 제가 건강해지는 느낌인데요. 지금 제 앞에는 김영자 씨 부부가 직접 만든 비빔밥과 반찬들이 있습니다. 아주 먹음직스럽고 정갈합니다. 이것이 바로 묵나물로 만든 비빔밥입니다. 뽕잎도 보이고요. 그리고 달에 순 취나물들이 있습니다. 아, 참기름 냄새도 정말 고소한데요.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유자 효소로 만든 멸치 볶음도 여기 있습니다. 색깔이 아름답죠? 오늘은 다른 날보다 제가 꼭 먹어보고 싶습니다. 맛은 어떨지 제가 한번 비벼서 먹어보겠습니다. 기대가 되는데요. 나무 그릇이라 마음에 들고요. 자, 대충 비볐고요. 그리고 주인의 요청에 따라 무친 콩나물하고요. 이게 간맛이는 겁니다. 그리고 무청도 좀 넣어보겠습니다. 아,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. 여러분들한테 냄새를 전달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. 한 숟갈 먹어보겠습니다. 약간 싱겁긴 한데요. 나물 특유의 향이 입안에서 다 살아있습니다. 그리고 굉장히 담백하고요. 나물 향이 많이 납니다. 여러분, 건강하시려면 나물 같은 거친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. 입안에만 부드러운 음식은 몸에는 별로라는 사실 아셔야 합니다.